셋, 하나 둘,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마이 테스트 하나 둘 테스트 하나 둘 테스트 하나 둘
테스트 하나 둘. 셋.
아, 어서 오세요. 역시 바라보님이 제일 먼저 오시네요. 의리의 바라보님.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밸런스 괜찮나요? 반주랑 기타랑? 아, 그래요? 여섯 분 계셔요? 아니,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지금 몇분 계신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아, 그러시구나. 이게 원코드 잼이라 해놓고 코드가 계속 바뀌네요. 아, 여섯 분이나 계시는구나. 이 반주 트랙도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는 다 이게 저작권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틀면은 아, 예, 임팔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팔라님.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핑이 약간 안 좋네요. 아, 임팔라님 감사합니다. 그 저기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그렇게 하긴 했거든요. 하긴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바뀌었다. 스트리밍 설정으로 한번 볼까? 네, 그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약간 딜레이가 좀 덜해졌나요? 아, 3초 정도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봤는데,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지금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제 에? 40에서 50초는 넘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나 됐었어요? 아, 심했구나. 아,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시고 이따가 또 축구 보셔야죠. 에? 내일 토요일이니까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 40에서 50초는 상당히. 아, 그리고 보면은 금요일 날 생방이 되게 많나 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이나 지금 현재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게 맞잖아요. 그 시간대를 같이 쓰잖아요, 지금. 시간선이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0분 차이 나나? 1시간 차이 나나?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멀리. 아, 중국은 유튜브 안 쓰는구나, 참. 거기는 국가가 막아놨지. 예, 요즘 뭐 축구 시즌이라 뭐 아주 뭐. 예, 지금 보니까 핑은 좋네요, 지금. 아,
아, 그리고 참, 이번에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리듬을 쭉 했었잖아요. 일명 잽잽이. 그래서 이 잽잽이를 다른 말로 보통은 우리가 펑크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숏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거좀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80분 정도? 예. 지난주 이맘때가, 지난주인가? 1630명 때였었는데, 지금은 1700 몇십 분. 네, 임팔라님. 그래가지고, 좀 약간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리듬 같은 걸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확실히, 그러니까 이 리듬에 관심사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10만이 가려면, 그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건, 뭐, 저는 이렇게 꾸준히 하던 대로. 임팔라님, 지금까지 오는데 2년 6개월 걸렸습니다. 10만이 가능할까요? 또 저번 주에 또 바라무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막그 컨텐츠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을 바꿀까 그 생각도 하고 좀 편집을 좀 이렇게 좀더 이렇게 막 그런 고민도 하고 막.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달 다다음 주에 또그 공연이 있잖아요, 연주가. 그래가지고 그거 연습하느라고 악보하고 계속 씨름하고, 다섯 명이서 기타를 맞춰야 되니까 라인을.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제 합주를 했는데, 지난주죠. 목요일인가 합주를 했는데 다섯 대의 기타와 드럼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확실히 이 재즈 화성이 나오는 이게 라인으로 치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상당히 멋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공연이 앞으로 이제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전국을 다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지휘자가 이제 지휘자님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획하신 분. 네. 예전에 이제 제 제자였는데 이제 미국에 10년 동안 유학하고 와서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강의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되게 기획을 해가지고 되게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그 고민도 조금 해봤거든요. 이 금요일 시간대 8시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9시로 시간을 변경을 할까 그 고민도 살짝 해봤습니다. 네. 이거를 뭐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거는 보면은 이게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다들 이렇게 스텔스 모드로 이렇게 보시고 연습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설문 같은 거 올려도 네 거의 뭐한 진짜 몇 분만 딱 이렇게 하시고 안 하셔가지고 근데 임팔라님 이 얘기를 임팔라님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몇 분, 한두 분한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퍼뜨려 주세요 했는데 싫다고, 싫다는 게 아니라 아저 혼자만 보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한두 분인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버 버튼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공연하는데 네네 아그그 해외 유튜브가 가장 그걸로 일단은 그 활성화됐던 게 미국에 그 혹시 지금 임팔라님이나 바라문님 같은 경우는 그 누구지? 홀앤오츠라고 아세요? 홀앤오츠? 홀앤오츠라고 그 체리실럽인가? 이 팝송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 팝송이라 거기에서 이제 그홀앤 오츠 두 명인데 그 중에 데릭 홀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백인인데 그 사람이 그 데릴스 하우스 해가지고 집 하나를 통나무 있잖아요. 미국에 왜그 통나무 집 같은 거 그런 어떤 산장 같은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어놓고 벌써 이게 한참 됐어요. 이게 벌써 몇년 됐어요. 한 6, 7년 됐나? 거기에 이제 그 60년대, 70년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그락 블루스 밴드들 있잖아요. 다 초대를 해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한 거예요. 예. 데릴스 하우스라고. 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 데릴 홀이라는 분이 그 이제 기타도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특히 뭐 약간 그 옛날 지지탑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지탑? 60년대, 70년대 아주 뭐 유명했던 지지탑이라는 그리고 노래가 뭐더라? 이 노래인가? 아무튼 그 지지탑이 되게 유명해요. 네. 그런 밴드부터 시작해서 그 진짜 한때를 풍미했던 그런 블루스 기타리스트 아니면은 약간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직접 이제 같이 공연을 해서 라이브를 하는 거를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통나무 집을 동부에서 서부로 옮겼대나? 예. 집 전체를 그렇게 옮겨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데릴스 하우스 그거 아주 유명합니다. 그거.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벌써 아직 거의 10년 됐구나. 굉장히 그 좋은 곡들이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데릴스 하우스는 좀 여러분들이 보셔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 장르를 떠나서 완전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다들 이제 프로 연주자들이고 활동하는 그런 이제 미국에서 그런 분들인데 다들 이제 좀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옛날 뮤지션들 나와가지고 하는 약간 그런 건데. 와, 연주력이나 어떤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데릴스 하우스 그 스펠링이 제가 요거 알려드릴게요. 스펠링. 나중에 제가 링크를 요거 그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덧글로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정말 기타 치고 싶어집니다. 진짜. 뭐 스케일이 막 이렇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음악이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데릴스 하우스. 우리나라도 어쿠스틱으로 그 노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제가 보니까 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노래해가지고 올리시고 막 그것도 꽤 인기 많더라고요. 국내 것도.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그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거나 연습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레슨을 해드리는 알려드리는 그런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일단은 지향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가면서 또 혹시나 만약에 뭐 임팔라님처럼 말씀처럼 뭐 이렇게 좀뭐 점점 이게 점점 불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더 이런 시스템도 조금 더 갖추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력도 그렇고 예. 저 혼자 모든 걸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대구에서 주말에 토요일 날그 연주를 했잖아요. 예. 그 이제 그 재즈클럽이 대구에 이제 그 베리어스라는 재즈클럽인데 어차피 제가 뭐돈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거의 만석이었어요. 거의 관객이 거의 풀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호응이나 반응 이런 게 아주 좋았어요. 정말 음악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어서 나이대는 뭐 20대부터 30대, 40대 뭐 네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재즈 클럽 해가지고 그렇게 딱 나와 있. 지금 바라보님 말씀하신 건 데릴 사우스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대구 재즈 클럽? 네,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친한 형님인데 네네 계속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보컬 분을 이제 거의 1.5세대 그 정도 되는 그리고 지금 남자 재즈 보컬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 형님하고 그 피아노 하시는 분도 거의 버클리 1세대 1.5세대 예, 그 피아노 형님도 이게 스토리가 제가 20대 때 그분이 운영하는 재즈클럽 인천에 재즈클럽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재즈 하고 싶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연주하는 멤버가 됐죠. 예. 그래서 근데 바라보님 그게 이게 수준이 아니라 이제 재즈도 굉장히 여러 스타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그 모던한 되게 아니면 좀 난해한 그러한 재즈가 있고 또 반면에 되게 그 그냥 음악을 좋아하면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되게 편안한 재즈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컬이 있는 그러한 재즈 클럽은 그렇게 난해한 음악 하지 않아요. 그냥 뭐랄까? 어느 누구나 들어도 좀 이렇게 공감 가고 때로는 신나고 그런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좀 다르죠. 예. 이렇게 재즈라고 해서 무조건 재즈는 음악이 어려운 음악이야 이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재즈 클럽도 한번 가보세요. 진짜 절대로 수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로. 예. 음악 하나도 모르셔도 이렇게 들어오면 오야 좋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재즈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어떤 아카데믹한 것만 추구하시는 또 분들이 있고 그에 반면에 좀더 이제 좀 대중적인 어떤 그런 거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고 예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어요 재즈도 네. 열 분이나 계세요? 좀 인사 좀 하시죠. 다들 조용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신 것 같으네요. 네. 지금
아, 이거, 아, 라이브요? 네네. 이거는 제가 원래 그,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딱 1000분 되고, 그때도 제가, 아, 감사합니다. 임팔라님. 저 대신 인사해 주시고. 딱 1000분 넘었을 때, 이제 기념으로 이제 한번 했는데, 네. 그, 되게, 그때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물론 이제 막 인기 있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게 그 이제 체계적으로 쭉다 올려놨는데 그걸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내가 좀 힘들어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 찾은 거죠. 막 어떻게 방송하나 찾아가지고 OBS 프로그램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제가 맥이라서 아이폰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바로 또 카메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아 포항 드럼 스쿨 앤 드럼 클리닝님 어서 오세요. 예 어제 포항님 아 저번 주에 포항님 오셨어요. 아 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달님. 예. 포항님, 저번 주에 뭐 공연 괜찮으셨어요? 그때? 재밌게 잘 보셨어요? 예, 그 음악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어려운 음악, 이렇게 어려운 음악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좀 이렇게. 스탠다드 재즈 위주였기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기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 폰으로 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구독자님을 이렇게 보여드릴까 제가 그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 그러면 너무 연주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제가 좀그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연주가 있을 때 라이브를 키는 거죠. 키고 그냥 제가 뭐 따로 멘트나 이런 걸 못하고 그냥 켜놓고 이제 저는 공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좀 이렇게 구경하시게끔 네.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는데, 대신에 이제 폰으로 들어가는 사운드라 좀 이제 좀 사운드가 좀 많이 답답하긴 하죠. 그때 했던 곡 중에 일단 연주곡이 How Insensitive란 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연주를 하면은 아마 그 저작권에 걸려서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아마 그 자동으로 잘라내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했던 게 그래서 이 기타로 뭐 이런 곡인데 이거는 지금 이게 혼자서 할 수는 없고 드럼 베이스랑 같이 해야 되는 곡인데 아 제가 그걸 틀어드릴게요. 틀어드리고 이거를 연주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도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곡을 제가 세팅을 좀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들려드릴게요. 아니요, 간단하게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이게 그 반주도 있어요. 그게 그 아이리얼비라고 좀 이제 실제 연주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요거 살짝만, 예. 나중에 어차피 나중에 그거 이건 자동으로 그냥 그 자르면 돼요. 예. 그 유튜브에 그게 있어요. 저작권이 걸리면 자동으로 쫙 자르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못하는 게 이게 자꾸 그런 게 걸려서 그래요. 저작권이 걸려서. 예. 그럼 이제 애써 열심히 했던 이 방송이나 프로그램들이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면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게 되는 거죠. 아, 그래도 잠깐만요. 예, 그래도 들려드릴게요. 기타 소리가 완전 다르죠? 아, 장성민님, 예, 어서 오세요. 예. 아, GREnc님도 어서 오세요. 아, 네.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네,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 곡입니다. 네. 아, 장성민도 반갑고, 네. 그 GREnc님을 어떻게 그 호칭을 해야 될까요? 그랜? 그랜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랜님? 뒤에 C는 묵음? 그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랜씨?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랜씨님. 그럼 한번 반주를 한번 아이리얼비를 한번 해서 이거를 좀 한번 올려볼게요. 이것도 돈 주고 샀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잠깐 좀 찾을 동안만 잠시만요. HIJKLH. 요게 지금 반주를 설정을 좀 할게요. 이거를 아이리얼 B로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갔냐? I real be. 잠시만요. 지금 제가 예, 아이리얼 프로 예,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이거를 그 OBS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래야 이 반주 소리가 들려요. 그쪽으로 바로. 아, 예, 달린 감사합니다. 그이 재즈도 워낙 폭이 넓어서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재즈도 예. 재즈도 굉장히 다양해서 일단은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예. 일단 기본 설정은 원래 그걸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쵸. 들리시죠? 반주.
네, 지금 곡이 끝난 겁니다. 반주는 계속 돌고 있지만 제가 곡을 끝냈습니다. 자, 아이고야. 이게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저한테는 제가 모니터 스피커를 거의 줄여 많이 줄였거든요. 안 그러면 소리가 이게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의 반주가 잘안 들렸어요. 이게 뭐 제대로 잘 나갔을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메트로놈을 틀고 했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뒤에를 다 통편집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게 지금 반주랑 기타랑 잘 맞았나요? 타이밍이 잘안 맞았을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네. 바람님도 감사하고 그랜시님도 감사합니다. 네. 제 기타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연주 한 번씩 해드리려면. 네. 자, 지금 이 연주는 말 그대로 라이브를 보신 분들만 딱 이제 보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는 저작권 때문에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라이브만 딱. 아, 그랜시님. 네. 깁슨 SG의 게이지를 011 정도 끼셔도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완전히 통소리는 안 나오지만, 근데 실제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SG를 갖고 있었었거든요. 대신에 이런 통소리는 조금 덜 나지만, 그래도 그 톤만 잘 맞추시면, 그게 험버커잖아요. 이두 개짜리를 험버커라 그러잖아요. 그쵸? 예. 네. 험 노이즈를 잡는 버커, 그래서 험버커. 예, 가능합니다. 충분히. 너무 두꺼운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한011 정도만 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게이지는 뭐 끼고 계세요? SG에? SG도 의외로 재즈 뮤션도 죄송합니다. 의외로 재즈 뮤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011. 아, 10도 사실은 괜찮아요. 10도. 지금 요 팬더가 10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왜그제 헤드리스 기타 있잖아요. 스탠버 그것도 10이고. 아, 근데 약간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약간 그 정통적인 비밥 재즈나 아니면 이런 스타일보다는 저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예. 네. 조금 물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릭 같은 거 연습했던 거 그런 것들도 뭐 중간중간에 넣고 연주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원래 이제 어떤 정통적인 비밥 스타일의 라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릭을 계속 꾸준히 계속 만들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원래는. 예. 그게 상당히 또 어려워요. 그게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런 음악을 또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의외로 또그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라인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규칙들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세계적인 어떤 그 대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죠. 예, 딱 자기의 색깔을 정확히 갖고 계신 분들이. 아, 이펙터 크린톤으로 일렉은 공부해야 할. 네, 맞아요. 일렉은
안 그래도 지지난주에 한번 이펙터 한번 그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그랜시님은 아마 그때 못 보셨을 거예요. 저번 주에 보시고 아마. 그래서 그때 이펙터도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아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 그 제가 그 라이브를 다시 그 재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예. 요게 지금 그냥 동영상만 클릭하시면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그 공간계 이펙터 딜레이랑 그 다음에 뭐 코러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계열인 뭐 튜브 스크리머 TS9 디럭스 그 다음에 TS808 그 다음에 그 메탈 존 이런 걸로 제가 이렇게 쭉 구분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예. 거기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로만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아마 그랜시님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그게 아마 저저번 주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찾기 쉬우실 거예요. 그냥 동영상 쪽으로 최신에 올라온 것만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바로 그냥 있으니까. 예. 그 쇼츠 말고 동영상 쪽으로 보시면. 예. 보통은 일단 이펙터는 기본적으로, 리버브는 보통 앰프에 있어요. 앰프에 있는 걸 쓰는데 실제 이제 프로들은 그거 안 쓰고 본인들이 리버브를 따로 사죠. 그게 이제 꾹꾹이가 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꾹꾹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멀티 이펙터를 쓰던 이제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공간계 이펙터예요. 지금 이런 소리. 지금 이거를 다 끄면은 그냥 완전 날생톤이에요. 그쵸? 아무런 공간감 느낌이 없죠. 네, 그쵸. 근데 여기에 리버브만 딱 껴볼게요. 리버브는 보통 앰프에도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리버브를 좀 깊게 안 걸었어요, 일부러. 그 리듬 때문에. 리버브. 제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렇게 리버브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동굴 사운드, 홀, 그 다음에 목욕탕 뭐 해서 울리는 소리 그런 게 이제 보통은 공간감. 그래서 우리가 공간계 이펙터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 리버브, 그쵸? 리버브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더 메아리처럼 멀리서 들리거나 아니면은 타임을 주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딱 치면 저기서 소리가 이렇게 받아서 나오는 거. 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우리가 딜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딜레이를 약간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걸로 맞춰놨어요. 지금 이게 딜레이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소리를 내가 만들 그러니까 그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조합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그 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이펙터를 만질 줄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거를 조금 해보면 좋고 아니면 그 예를 들면 보스 이런 거 있어요. 그쵸? 보스나 이런 이제 그 이제 공간계 이펙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리버브와 딜레이 요두 개는 보통은 거의 필수로 써요. 연주가들이 그게 멀티가 됐던 쿠키가 됐던 그러면
그 제품의 리뷰가 유튜브에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하면 합니다라고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면 예, 그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거그 이전에 제품의 이름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 가면 있냐면 그 우리나라 음악 판매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아, 그 악기 판매하는 사이트 거기 가보면 이펙터가 쫙 있어요. 그 중에서 이펙터는 이 가격은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보스 거 제일 만만한 게 보스 이런 것들 아이바네즈 보스 이런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다 일제죠. 아이바네즈도 그렇고 보스도 그렇고 BOSS. 그 다음엔 이제 드라이브 계열이죠. 드라이브 계열인데 이제 세게 걸리는 거냐 아니면은 약간 블루스톤처럼 이렇게 약간 끈적하게 걸리냐 그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드라이브 톤, 그래서 기타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내지는 디스토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런치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한 드라이브 계열 그 정도만 있으셔도, 물론 와우도 있으면 좋긴 한데 와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전문 이제 실제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고. 와우는 저도 와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한세 개, 네개 정도만 세 개, 네개 정도만 있으셔도 네 아니면 제일 좋은 거 그거 있어요. 그 제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팬더에서 나온 건가 왜 블루투스로 되는 이렇게 여기 기타 잭에 꼽는 건데 여기 꼽는 건데 되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래가지고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거 생톤도 있고 드라이브 톤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거를 그게 한 20만 원대 정도 하나?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셔가지고 딱 귀에 꼽고 그리고 딱아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런 거 조금 해가지고 익히신 다음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메이커들은 나중에 그 되팔 때도 당근이나 아니면 뮬 같은 데팔 때도 되게 그 이걸 뭐라 그러지 순환이 잘 돼요. 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거는 그 중고 같은 경우도 뮬이나 당근 같은 데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뭐새 거를 구입하셨다가 충분히 해보시고 나중에 중고로 대파하셔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와요. 아 맞아요. 그렇게 보통은 이제 그런데 이펙터를 한번 사서 이렇게 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걸어서 내가 연주를 해봄으로써 내가 뭐가 또 이거를 이 테크닉이 부족하구나도 알 수도 있어서. 보통 음악 학원에서는 그런 게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앰프 같은 걸 이용해서 앰프에도 기본 리버브하고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네, 일단 그런 거라도 먼저 이렇게 맛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보니까 요즘 그 마샬에서 20만 원대의 앰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바람은 앰프에 꽂고 해야 제맛이 나죠. 당연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이제 소음 걱정 없을 때 내가 크게 빵빵 쳐도 상관없을 때. 자, 그럼 일단 기타는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또그또 제가 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또 있어 가지고 제가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제 앰프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대신에 이제 볼륨 페달이 있어서 볼륨을 아예 완전 줄이고 빼긴 했는데 원래는 정석은 앰프의 볼륨을 끄 앰프의 파워를 끄고 기타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 저는 그냥 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완전 다르죠? 예. 좀 볼륨을 좀 줄일게요. 기타 이게 많이 올라가네요, 소리가. 저. 그래서 그 그랜시 님 그 이런 거 이거 예전에 들었지만 이거 이런 것들 이런 건 락기타는 역시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운드 좀 나와줘야. 그죠? 근데 이제 디스토션 하나만 가지고는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그 소리가 여러 개 있는 그 디스토션도 있더라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센 거, 좀 덜 센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소리 정도. 아, 네, 그쵸. 이게 피킹이 달라져요. 이게 이걸 걸면 이게 지금 싱글인데도 싱글 픽업인데도 소리가 역시 메탈존이 막강합니다. 가성비는 메탈존이에요, 역시. 네. 볼륨이 많이 큰가요? 볼륨 좀 줄일까요? 볼륨이 크면 제가 볼륨을 좀 줄이고요. 약간 줄였습니다, 볼륨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락기타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왼손이 왼손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오른손 뮤트입니다. 이 오른손 뮤트는 어떻게 하시느냐, 앞에서부터 손을 딱 대세요. 여기를 이 부분을 요 부분을 아예 딱 줄에 대고 이렇게 뒤로 와보세요. 뒤로 오시다 보면 이렇게 이 브릿지 새들 브릿지 끝부분 정도에서 이렇게 통통 튀는 소리가 나요. 여기가 오른손 뮤트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붙였다 놨다. 그쵸? 그쵸?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냥 일반 파워코드만 잡았을 때. 이게 이제 그 베이스랑 베이스는 루트를 치잖아요. 그럼 이게 유니즌으로 가면은 중점이 이렇게 붕붕붕 울리죠. 막. 그쵸? 이거죠. 스테어웨이 투 헤븐 제일 마지막에.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그래서 이것도 참 연주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드라이브. 그 다음에 뭐 이런 클런치 톤. 얘는 다르죠 소리가. 예. 네. 근데 한 요 정도 한 두 개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요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블루스나 약간 펑키한 그런 느낌 될 때. 근데 약간 좀 그 그쵸 이런 소리도 또 아 이게 걸려 있었구나. 아 다 뺐어요. 저기 공간계 다 뺐어요.
그래서 리버브만 살짝. 지금은 리어 픽어 제일 뒤에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제가 이거를 그 재즈 기타에 물려 가지고 재즈 기타인데 이제 약간 그 세미 할로우 있잖아요. 335 계열. 그런 스타일의 기타에다가 이거를 물리면은 또 굉장히 소리가 또 좋아요. 예. 네. 제가 기존에 낸 앨범에서 드라이브 사운드들은 다 TS9 디럭스를 사용한 거예요. 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그거를 제 앨범에서 그 드라이브 사운드 다 이거예요. 네. 이게 지금 팬더라 지금 약간 그런 거지. 그렇죠. 이런 소리도 의외로 또 이 그 솔로 톤에서 상당히 또 매력이 있어요. 네. 그쵸. 아까 저 기타랑은 소리가 완전 다르죠. 이 기타는. 막 뭔가를 떨어뜨리고 흘리고 막 그랬네요. 자, 또 뭐 질문 있으시면 또 아침에 샀던 커피를 아직도 마시고 있습니다. 이건 이게 쿠폰 있잖아요. 쿠폰 나오잖아요. 10잔 사면. 그래가지고 쿠폰은 비싼 거 500원 더 비싼 거. 아이구야. 기타를 확 지르셨어요? 어떤 기타 지르셨어요? 이야. 아, 헥스 H300. 얼마 정도예요? 그 기타는? 아, 요즘은 그 다 괜찮아요. 예, 네, 중저가라도 다 좋아요, 요즘은. 네. 의외로 그 이 튠도 되게 잘 맞고 그 이제 약간 그 정도면은 이 그 이 입문용으로는 상당히 가격대가 좀 있는 기타인데요. 39만 5천 원이면. 그 사모님께서 뭐라 안 그러세요? 막 그렇게 지르셔도 돼요, 근데?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와, 기타 하나 지르셨군요. 아, 저런. 팍팍. 저도 뭐 딱히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고는. 자, 그러면 슬슬 제가 준비한 거좀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좀더 하시면 제가 질문을 좀더 받고 해도 되고. 오늘은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축구 볼 겁니다. 12시 말이니까. 예. 요즘 축구 채널들은 장난 아니잖아요. 막. 아무래도 일렉 기타는 안 꽂으면 연습하기 좋죠. 아이,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일렉 기타도 그거 다 조용한데 혹시나 아파트에 사시면 그래도 조금 들릴 수 있어요. 한밤중에는 조용하니까. 그래도 뭐 너무 세게만 안 치시면은. 아, 알겠습니다. 아, 방문 닫아놓고. 예, 그랜시님, 네. 그러면은, 예,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일단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진행을 해서 제가 준비한 거를 남녀 듀엣 노래할 때 키는 누굴 기준으로 맞추나요? 아, 바라보님, 아, 그거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세요. 자, 약간 반농담식으로 했는데 기존에 그쵸, 노래 더 잘하는 사람이 그 키에다 맞춰줘야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묻어가야죠. 일단은요, 바라모님, 이제 원곡이 있잖아요. 원곡의 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곡들이 예를 들면 듀엣곡으로 나온 곡들은 다그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부르기에 무리 없는 어떤 그런 음역대를 선택을 해서 곡을 만들었어요, 보통은. 그쵸?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유명한 곡들은.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키 그대로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뭐, 이제 키에 따라서 이제 이 목소리에 가장 그 소리가 예쁘게 나는 게그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쵸? 예. 어떤 사람은 좀 중저음대가 예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이대가 예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 저음대가 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원래 원곡의 원키로 두 분이 연습을, 그 남녀 듀엣으로 연습을 딱 해보고, 만약에 서로가 이제 노래하기가 크게 부담이 있나 없나를 먼저 체크를 해야죠, 남녀 두 분이. 그래서 여자분이 괜찮다 그러면은,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약간 높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분한테 반키나 아니면 오음 정도 키 낮춰도 괜찮겠느냐,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들어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걸 누굴 기준으로 맞추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듀엣곡이 아닌 곡인데 그거를 듀엣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편곡을 해야죠, 직접 편곡을. 그러니까 뭐 3도든 4도든 해가지고 그렇게 화음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를 능력이 된다면, 만약에 기존에 있는 곡을, 듀엣곡이 아닌 곡을, 그러면 일단 여자 곡일 때는 여자 키에 일단은 맞춰야죠, 여자가 메인 곡이니까. 그래놓고 남자를 화음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여자 키에 먼저 맞춰야죠, 그거는. 그리고 메인 곡이 남자 키다, 만약에 남자 곡인데 듀엣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남자를 메인에다가 놓고 여자가 화음으로 들어가야죠, 그때는. 그렇게 가야죠. 좀 설명이 됐나요, 바라모님? 애초에 듀엣곡일 때는 이제 두 분이 조금 원래 원키로 먼저 해보고, 무리가 없으면 원키로 하시고, 무리가 좀 있으면 좀더 높여도 된다 그러면 서로 의견을 해서, 원래 원키에서 뭐 하나 둘한두두 개까지는 좀확 차이가 나니까 하나 반요 정도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애초에 원곡이 남자 곡인데 그거를 듀엣으로 하려고 하면은, 네, 그쵸, 남자 키에 맞춰놓고 여자가 화음.
그리고 여자 곡이면 여자가 메인으로 하고 남자가 화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가장 무리가 없지 않을까. 예,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해본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준비한 거를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타는 그냥 이렇게 안고 할게요. 네. 제가 이걸 싹다 준비를 해놨죠. 이걸 잠깐만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요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이건 살짝 옆으로 밀어놓고. 이게 지금 딴 걸로 돼 있지. 타임으로 가 있었구나. 잠시만요. 제가 아까 그 연주 해드리느라고 이게 세팅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금방 할게요. 잠시만요.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나? 아, 맞다. 퀵타임으로 가야지. 아, 이 바보처럼. 바보 같은 짓을 했었네요. 아이고, 너무 큰데, 이거. 왜안 되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얘가 왜 갑자기 인식을 못하네요? 그쵸. 기타 완전 눈 돌아가죠. 네. 이게 자꾸 이게 안 보면은 모르겠는데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그냥 지금 제가 퀵타임을 실행을 해놨는데 여기 있는데. 비닐 팍팍 떼세요. 아, 제가 지금 뻘짓하고 있었네요. 아. 근데 왜안 되지? 얘가? 아, 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뻘짓하고 있었습니다. 뻘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어두운 화면이 많은데 이러면은 약간 좀 그런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아, 그쵸. 배경을 이렇게 크게 해야지. 아, 됐네요. 요거는 이따가 이제 헝크리듬 할 때고 지금은 제가 뭘할 거냐면요 그 조표
제가 그 먼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플랫하고 샵을 빨리 찾는 거. 예. 환불 환불 못하도록 자, 물론 이제 이 고수분들은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지만 이거 커서를 좀 없앨게요. 고수분들은 잘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또 여기에 또 최근에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쭉 갈게요. 그리고 어차피 고수분들은 이미 제그 이론편을 쭉 아마 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그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제가 저 촬영을 할 거예요. 더 만들 거예요, 동영상을. 예. 그래서 모달 인터체인지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예전에 라이브 때막그좀 이렇게 다른 방식의 어떤 작곡 방법, 코드 만드는 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멜로디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좀 시도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 모아뮤직 채널에서 사실은 다풀 겁니다. 다풀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위 조절을 해야죠. 수위 조절을 하면서 네, 나중에 제가 다풀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뻘짓하고 있을 때막 서로 같이 막 말씀 나누시고. 자, 그러면은 이 조표하고 조표를 빨리 무슨 키인지 알아내는 거, 그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얘가 여기서 그림 되나? 제가 좀 살짝 앞으로 갈게요. 지금 요 패드, 아이패드 요 펜으로 해서 이게 제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녹화할 때도 그 전에 이론 그거 만들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드가 잘안 보이니까 마이크를 맨날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위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혼자서 진짜 별짓 다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 영상들이. 자, 일단 보시면 일단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높은 음자리표 같은 경우는 솔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G 클랩프라 해가지고 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가지고 쭉 내리는데 뭐 그런 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샵이 있죠. 샵 제가 좀그아 여기서 조절해도 되는구나. 예, 패드에서도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 가능하네요. 자 샵을 펜을 종류를 바꿔야 되겠네요. 볼펜으로. 두께도 조금 낮춰가지고. 샵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샵 붙는 순서가 있잖아요. 샵 붙는 순서. 자, 지금은 뭐 메이저 스케일의 구조 해가지고 어떻게 샵이 몇 개가 붙나 그런 거는 지금 안할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바로 이렇게 샵이 하나가 딱 붙었다. 그러면은 자, 샵 붙는 순서는 파도솔레라미시죠. 도, 솔, 레, 라, 미, 시. 근데 이거는 좀 외우고 계신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도니까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여기가 도고 그러면 파도솔레 라미시대. 이거를 한 번에 파를 딱 찝을 수 있으면 안 하셔도 되고. 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에 붙죠. 도. 그 다음에 솔. 솔이 위쪽으로 올라와요. 솔. 레가 여기. 라가 밑에. 파도. 솔, 레, 라. 미는 요 중간에. 미, 시. 이렇게 붙어요. 총. 샵은 7개가 붙죠. 예. 네, 7개. 자, 그러면. 3개를 예를 들게. 3개로 예를 들게요.
샵은 마지막 샵이 세븐이에요. 세븐. 자, 그럼 우리가 미파시도 반음이었잖아요. 미파시도 반음. 그러면 도레 우리가 헷갈리면 무조건 도레미파솔라시도하고 비교하면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죠? 시하고 도 반음이잖아요. 즉 세븐. 우리가 숫자로 세보면 도레미파솔라시. 시가 바로 이 일곱 번째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마지막 샵이 마지막 샵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바로 이 솔 샵이 마지막 샵이죠. 솔에 지금 샵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솔 샵에서 반음 올라가면 뭘까요? 솔 샵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라죠. 라. 이 라가 영어로 뭐죠?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이거죠. C D E F G A B C 이거는 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A가 바로 라. 라가 A죠. 그래서 얘는 무슨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A 메이저 스케일이죠. A 메이저 스케일. 그렇죠. A 메이저 스케일. 그래서 얘는 A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네. 그리고 샵은 몇 개 붙어요? 세 개 붙는 거죠. 파도 솔에 다 샵이 붙으면 돼요. A 메이저 스케일은. 네. 즉 샵은 마지막 샵이 세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야 그 악보 같은 거 보시면 샵 세 개 붙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A 메이저 스케일이던가 아니면 그쵸 반음 위 마지막 샵에서 반음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음 솔의 마지막 샵이 솔이잖아요. 근데 이 파도 솔 솔에 샵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반음 위가 되는 거죠. 반음 위 마지막 샵에서 반음 위. 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샵을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 붙었잖아요. 그러면 파도솔레 라미시에서 파에 붙은 거죠. 실제로도 파에 붙고. 근데 이거를 계산을 안 해도 그냥 파도솔레 라미시만 외우고 계시면 하나니까 파 파에 샵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 샵이 세븐인 거예요. 그러면 반음이는 뭐예요? 솔. 네. 얘가 바로 G 메이저 스케일인 거죠. G 메이저 스케일. 되게 쉬워요. 예, 네, 이거는 그러니까 G 메이저 스케일은 솔라시도 레미 파샵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A 메이저 스케일은 라부터 시작해서 라시 도샵부터 있으니까 라시 도샵 레미 파샵 솔샵 라가 A 메이저 스케일인 거고. 그렇죠? 이번엔 샵을 두 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파, 도 두 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 도의 마지막 샵이 붙어 있으니까 마지막에 도의 샵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도 샵이잖아요. 도 샵이니까 반음 미는 뭐예요? 레. 그쵸? 레. 아,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약간 기억을 하셔야 할게 기본적으로 미파와 시도는 기본적으로 반음이라는 거. 네. EF와 BC는 반음이라는 거. 나머지는 온음이라는 거. 그게 기본인 거고. 그러니까 도샵이니까 레. 그래서 얘는 D 메이저 스케일이죠. D 메이저 스케일. 자, 그런데 문제는 곡이 메이저 키로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이너 키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보기가 또
또 애매하죠, 그게.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메이저 키를 기준으로 메이저를 먼저 찾으시고, 메이저를 찾았잖아요. 메이저를 찾았으면은 예를 들면 이 G 메이저면은 솔이잖아요. 솔. 아이고, 다 지워졌네. 이게 있었지. 아무튼 그러면 솔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3도 아래로 자기까지 셔가지고 솔파미 솔파미 자기까지 셔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미잖아요, 미. 근데 조표에는 파샵만 붙어야 되니까 얘는 E 마이너 스케일인 거죠. E 마이너 키인 거죠. 마이너 키 스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키만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샵이 하나 붙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이죠. G 메이저 스케일이거나 G 메이저 스케일이거나 E 마이너 스케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요 정도만 조금만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시면 아, 이게 무슨 키다 이런 게딱 나오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가족 코드 이런 것도 막 생각해 볼수 있고. 무조건 G 메이저 스케일은 파에 샵이 붙어야 돼요. 근데 미는 샵이 없으니까 그냥 E 마이너 스케일. 자, A 메이저 스케일 같은 경우 앞에서 한 A 메이저 라잖아요. 그러면 라에서 3도 아래가 뭐예요? 라솔 파잖아요. 파죠, 파. 이게 파의 동그라미가 제대로 안 거졌네. 너무 멀어. 약간 키울게요. 얘가 아이패드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얘가 지금 또안 되네. 아, 됐네. 이제 얘가 한 번에 딱딱 안 돼요. 자, 라에서 3도 아래 라솔 파잖아요. 파인데 파에 샵이 붙었죠. 그쵸? 이때는 마이너면 F 샵 마이너. 샵이 붙어 있으니까 F 샵 마이너. F 샵 마이너 키인 거죠. 메이저 키는 A 메이저 키. 이걸 우리가 나란한 조라고 하죠. 나란한 조. 항상 이 조표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이저 마이너로 나눴을 때요두 개가 아이 또안 되네. 아이패드가 이게 한 3년 넘었더니만 얘가 왜 이러냐. 쉽죠? 어려운가요? 요 D 메이저 한번 해볼까요? D 메이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금방금방 하시지만 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또 어려워요. 도샵에 붙었으니까 발음이가 레. 그러면 D 메이저잖아요. 3도 아래. 레, 도, 시. 시잖아요. 비. 비인데 파도 두 개만 붙어 있고 비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B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샵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를 한번 다 해볼게요. 하나부터 해서 쭉쭉쭉 제가 한번 진행을. 아, 근데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얘또 왔다 갔다 하네, 얘가. 아, 펜을 쥐고 있어서 그런가? 아, 그렇, 어? 아닌데. 지금 이 아이패드가 말을 안 듣네요,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이게. 자, 한번 샵을 한번 네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네 개를 한번 하나, 둘, 셋까지 했으니까 네 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네개 붙으면은 우리가 파도 솔레 라미시니까 파. 애매하다 지금. 제가 그린 게 애매하네요. 파도솔레즉레 샵이 세븐음인 거죠. 세븐.
그렇죠. 그러니까 레샵이니까 반음이는 뭐예요? 미. 그러니까 이메이저 스케 이메이저 키. 그리고 3도 아래 내려 그랬죠. 미레 도까지 왔죠. 음정이 거의 비슷했어. 저 절대음감 아닌데. 이럴 때 되게 신나요. 돈데 파도 솔 도에 샵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 샵 마이너. C 샵 마이너 키 이렇게 되는 거죠. E 메이저 키는 C 샵 마이너 키와 나란한 조 관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론은 언제 들어도 힘들죠? 아는 거든 모르는 거든. 자, 그러면 이제 플랫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근성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제 어려운 거를 하면은 대부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쉬운 거부터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체크하면서 가려고 그래요. 네. 달림. 그래서 제가 그 매주 주제를 이렇게 쭉쭉 적어 놓잖아요, 이제는. 자, 이번에는 플랫을 해볼게요. 플랫은 하나가 붙었을 때는 무조건 F 메이저 스케일 D 마이너 D 마이너 키 F 메이저 키. 요거는 뭐 되게 우리가 많이 보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자, 플랫 붙는 순서는 이거죠. 샵 붙는 순서는 이거였으면 플랫 붙는 순서는 이렇게 가죠. 시미라레 솔도파. 그리고 이 시미라레 솔도파가 우리 5도권 그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미라레 솔도파. 그쵸? 파도솔레 라미시. 아, 이게 아니구나.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지금 엉뚱한 데다가 지금 이걸 하고 있었네요. 얘를 끄집어낼게요. 여기에 있었죠. 조금 더 크게. 파도솔레 라미시. 그쵸? 거꾸로 하면 시미라레 솔도파. 요거를 예쁘게 형광펜으로. 그쵸? 거꾸로 하면 시미라레 솔도파. 그렇죠. 자, 그러면 플랫 붙는 순서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플랫을 두개 그려보면 두 개가 붙었죠. 시, 미. 시미라레 솔도파니까 시하고 미.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플랫은 마지막 플랫의 전에 플랫이 루트예요. 플랫은 마지막 플랫 전에 플랫이 루트. 즉그 키의 루트인 거죠. 즉 시미라레 시미 두개 붙어 있는데 이 미에 플랫이 붙어 있고 그 전에 플랫이 비죠. 비. 근데 비에 플랫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 플랫이 붙은 키는 다 F 빼놓고 나머지 다 플랫이 붙어요. 그래서 얘는 B 플랫. 그쵸? C지만 플랫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C라 솔. 솔인데 C, B 두개 붙었기 때문에 솔에는 플랫이 안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는 G 마이너 키. 그쵸? B 플랫 메이저는 G 마이너 키.
플랫. 마이너. 이거 마이너 투 파이브 원. 메이저 투 파이브는 C 마이너 F B 플랫. 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플랫이 두 개 붙음 세 개 붙으면 C 미라 이렇게 붙잖아요. C 미라 그러면 제일 마지막 플랫 전에 플랫 이게 바로 E 플랫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고 미 플랫이고 그리고 미래 도 3도 아래가 도인데 도에 플랫 아무것도 안 붙어있죠. 그러니까 C 마이너 E 플랫 메이저 키 C 마이너 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네. 자 요게 바로 이제 조표 샵과 플랫을 빨리 찾는 방법. 네, 이게 무슨 키인지. 그쵸? 그러니까 막 복잡하고 막 뭐 무슨 뭐 3, 4 반음이고 7, 8 반음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딱 조표만 딱 봤을 때 악보를 딱 폈을 때 아 이게 무슨 키다라고 딱 바로 보는 거. 사실은 그 더 빨리 보는 법이 있죠. 더 빨리 보는 법은 뭐예요? 이건 되게 그 되게 꼭 그렇진 않은데 보통은 처음 시작하는 코드하고 끝나는 코드 보통은 끝나는 코드가 가장 맞아요. 끝나는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악보에 보면은 그쵸? 예, 그거 보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예. C 메이저 키는 제일 끝날 때 C로 끝나잖아요. G7C 그러면 아 이건 C 메이저 키. 예. 물론 그렇게 보는 법도 있지만 내가 직접 뭔가를 만들거나 내가 뭔가를 조금 응용을 할 때 그럴 때는 요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키를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기본적이고 기초지만 의외로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모아뮤직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 뭐 이렇게 스텔스 모드로 구경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 다 상관없이 그 제 그 댓글 제 그 영상 아무데나 댓글을 다시면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또 이렇게 댓글 많이 안 다시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다시면 더 좋고 어쨌건 그럴 때 아무 영상이나 그거를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카톡하고 이런 거 다 공개했잖아요. 그쵸? 그 메인 화면에 차 보시면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좀 아 요런 거는 조금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아 이거는 지금 쉽게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아 이거는 좀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내지는 아 이거는 뭐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약간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히 좀 요런 것들을 좀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제가 이론을 한 거는 좀 이렇게 너무 약간 커리큘럼 같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방식대로 쭉 나간 거긴 한데 사실 거기서도 꼼꼼하게 설명은 다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의외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뺐거든요. 예,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이라 빼긴 했는데 의외로 요런 것들을 또 알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계속 선별해서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것과 너무 또 겹치면 안 되니까 뭐 큰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뭐 이렇게 댓글을 좀 이렇게 궁금한 거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이런 거는 좀 다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예. 네. 그 글래시님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그
그 댓글을 활용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예. 제가 그거를 뭐 영상이 기존에 있는 거를 뭐 링크를 걸어 드리던 아니면 그거를 다시 약간 손을 봐서 그 보니까 그 이제 유튜브 측에서 이제 계속 그 제가 이제 그 슈퍼챗하고 이 회원 그 이제 멤버십이 가능하고 나서는 걔네들이 그 이제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걸 계속 보내줘요.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다 좋다 이런 식으로 그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과거 올렸었던 그 영상들을 그냥 묵히지 말고 그거를 다시 뭐 제목을 바꾼다든지 편집을 조금 해서 다시 또 그거를 또 활용을 해라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예전에 올렸던 거 그대로 그걸 다시 올리면 안될줄 알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좀더 제목도 바꾸고 나름대로 그때 좀 너무 초보 때 원초적이었던 것들을 좀 데코레이션을 해서 네네네네 가이드가 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디야? 폰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그렇죠.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따로 어플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PC에서는 그게 다 있거든요. 스튜디오랑 이 기능들이 다 PC 안에 다 있지만 그 유튜브 안에 그 페이지에 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너무 묵혀놓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유명해졌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서 좀 인지도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은 그냥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많이 올렸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사실은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다시 재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너무 많이 그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그쵸 그쵸. 바라보님도 되게 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뭐 다른 유튜버들 분들 보면은 또곡 같은 거 접근해 가지고 곡 같은 거좀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부분까지 담당하기에는 너무 그러면 일이 엄청 커져서 저 혼자서는 다 감당을 못할것 같고 저는 약간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가고 예를 들면 뭐 가끔 가다가 좀아릭 같은 거 간단한 거 이런 건데 좀 활용도가 꽤 괜찮은 것들은 제가 또 계속 이렇게 라이브 때 계속 활용을 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 좀 악보를 준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렇게 좀 하겠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또그 연습용 그곡 하는 거는 그것도 그것만큼 또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이 유튜브가 이제 제가 제 주업이 되고 주 수입원이 되면 저도 그렇게 점점점 아 개인적으로 아 그래도 이렇게 뭔가 바라모님이 계속 그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바라모님이 글을 올리시면 제가 무시할 순 없죠. 최대한 그 의견을 많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 그 네. 요 샵이나 플랫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요 리듬으로 좀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요 리듬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리듬도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실 거고 요거는 간단하게 요 리듬은 제가 요 라인을 잘 그려야 돼요. 샥 그려서 아래로 쭉. 아, 리듬.
리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이런 펑크 리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리듬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악을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져요. 이건 잠깐 나중에 좀 하고. 네, 제가 또쫙 준비를 해놨죠. 이렇게 싹 이거를 확대를 또할 수가 있죠. 제가 또 이거를 응용 프로그램에 없네. 어디에서 뭐 있냐? 너는 끄고. 저녁을 못 먹었더니 뱃속에서 계속 꼬르꼬르 소리가 나네요.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열을 닫고 싶은데 어떻게 닫을 수가 없네. 아이리얼 프로 닫기 종료. 그렇지.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여기 이거를 클릭하면 되지.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커졌죠? 예. 야, 찾았습니다. 코드 반주 잘하는 거, 그것도 아주 아주 중요하죠. 제가 안 그래도 그거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글랜시 님도 그렇고, 그 통기타 주법인데, 그뭐 칼립소 리듬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라이브 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라이브 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또 통기타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특히 그 대부분 분들이 그 가장 힘들어하는 게 컨츄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서 컨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제가 레슨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근데 가장 그 컨츄리 리듬의 핵심 이런 걸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고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고고도 오른손 커팅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통기타도 조금 할 생각입니다. 제가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쉽게 쉽게 그래도 리듬을 좀더 잡을 수 있는 거. 이게 통기타도 마찬가지고 일렉기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는 다 만나요, 얘네들이 리듬들이. 그리고 우리 그 보사노바라던가 이런 것들. 내 얼굴이 너무 조그맣네. 조금만 키울게요. 요 반쪽은 똑같은 거라. 예,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통기타도 핵심 잘 모르시고 그냥 비슷하게만 치신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통기타도 조금은 이렇게 하면은 좀더 이렇게 맛이 나거든요. 그 같은 걸 하더라도 그 리듬을 알고 있느냐. 발라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한박을 칠때 우리가 느린 걸 한박을 칠때 그냥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안에 리듬을 우리가 16으로 나누던 아니면 8비트로 나누던 이렇게 느린 거는 16이 좋겠죠. 원, 쓰리, 포. 그러면 타점이 달라져요. 이 치는 소리의 질감이 달라져요. 네, 그냥 이렇게 치는 거랑 제가 지금 흉내를 잘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안에 계속 이 16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근데 이 조금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달림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라드 같은 거할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발라드 같은 거는 그냥 이거 원이 투 따끔 따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1, 2, 3. 네,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게 제가 사실은 요거를 그 통기타 두 편을 딱 제작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일단은 제 원래 그 진도를 나가지 않아서 이제 두 편만 제작하고는 접어놨는데, 그 통기타에 보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요 넘어올게요. 그래서 자, 요 리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펑크 리듬으로.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일단 볼륨도 살짝 줄이고. 네. 자, 코드는 뭐 G9이라고 나와 있는데 G9을 잡으셔도 되고 뭐 E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줄 하나만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는 조금 좀 더 힘들긴 하죠. 하나로 다 잡는 거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발의 코드를 잡으실 수 있는 걸로, 뭐 D-7 이런 것도 괜찮고. 그쵸? 아, 이거 어차피 나중에 또 보시면 되니까. 네. 나중에 보시고 하셔도 돼요. 지금 설명 들으시고. 네. 뭐 같이 하셔도 상관없지만. 자, 보면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우리가 이거였었죠. 짜주주짜주주짜주주짜주주짜주주 이거였었죠. 그쵸, 리듬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어, 아니다. 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거였었죠. 요거 요 리듬. 요거 그쵸? 보이시죠? 요거 왼쪽에 있는 거. 그쵸? 얘를 살짝 옮기면 돼요. 요렇게. 네. 이거였었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보시면 그쵸, 이거였었죠. 그리고 그 이게 상당히 정말 정말 많이 써요. 요 리듬이, 이 리듬이 굉장히 응용이 많이 돼서.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저 메트로놈도 좀 세팅을 할게요. 시간차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마이크로 바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좀 작아도. 항상 예박.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 아니면 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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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까. 그런데 또 이렇게만 치면 조금 재미는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이게 빨라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빨라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이제 오늘 할 거는 슬라이딩을 하기 이전에 요거 앞에 요렇게 음이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부점이 붙어가지고, 그쵸, 떨어져 있는 경우, 요런 경우. 자,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짓 피킹이라 그래요. 헛 피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잠시만요. G9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 G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E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 D마이너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D마이너로 해볼까요?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점이 붙어 있잖아요. 요거 제가 커서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점이 붙어 있죠. 요렇게. 그럼 얘는 짠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얘가
짜주쭈짜하고 똑같아요. 우리서 앞에 좀 전에 했던 짜주쭈짜 똑같은데 짜주쭈술 음을 연결해야죠. 짠잔 짜주쭈짜 짠잔. 이때 이제 허피킹을 해야 되는 거죠. 허피킹. 야, 커서는 올라가라. 보면은 이제 D 마이너로 잡았어요. 제가 D 마이너 세븐으로.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다운. 요것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예요. 요 두 개는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박자. 서브 디비전. 짠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짠자. 그쵸? 네. 의외로 이 16 펑크 리듬을 하다 보면 리듬 읽는 게 많이 늘어요. 실력이. 짠자. 그쵸? 짠자. 지금 이게 D 마이너 7이에요. D 마이너 7. 짠자. A 마이너 가지고 A 마이너 7 갖고 하셔도 돼요. 짠자. 원 투 쓰리 포. 짠자. 그쵸? 됐죠?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동의는 두 번째 동의는 주꾸쭈짜 우리 4번 그쵸. 그 다음에 주쭈짜 요건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짜자주쭈 요거는 뭐 1번하고 2번이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짠. 그러면 이제 한번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매트럼 틀어놓고 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리듬을 리딩 원 투 쓰리 포 짠자 주꾸쭈짜 주쭈짜주 짜자주쭈. 아 이거 빠르다. 숨차다. 천천히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짠자 주꾸쭈짜 주쭈짜주 짜자 주쭈 짠자 주꾸쭈짜 주쭈짜주 짜자 주쭈. 만약에 이게 한 번에 가기가 힘드시면요 두 덩이씩만 하셔도 돼요. 짠자 주꾸쭈짜 짠자. 요건 근데 연결하기는 힘들죠. 여기도 업으로 쳤다도 다운으로 바로 연결해야 돼서 요거는 리듬 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리듬 읽을 때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뒤에 덩이 주꾸짜 주짜자 주쭈 주꾸짜 주짜자 주쭈.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메트로놈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짠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약간 뒤로 갈게요. 여러분들 보이시기 쉽게끔 가장 힘드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요 짠자 이게 오른손이 연습이 안 되신 분은 짜자 짠 근데 짠자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은 이게 그 톱니가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톱니가 아구가 딱 맞아 떠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네. 네, 이거 재밌어요. 네. 나중에 그 혹시라도 한번 그 모임을 하게 되면 혹시나 아이폰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다 그 바로 그거 쏴드릴게요. 이런 자료들 있으면 예, 바로 쏴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겠지만 예. 짠자 주꾸쭈짜 천천히 제가 메트로 없이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요거는 어렵고 그 달림 제가 리듬 해가지고 그 올렸죠. 그 다음에 그 지난주와 지지난주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그거를 또 그 편집해가지고 한 6-7분짜리 영상으로 또 올렸어요. 영상이 지금 최근 영상이라 찾기 쉬우실 거예요. 그거를 먼저 보세요. 그거를 먼저 보시면 그 1번은 그거였잖아요. 1번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만 잡는 거
이게 1번 리듬, 두 번째 리듬. 아, 아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어차피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제가 다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지금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거 보이시죠? 제가 좀 약간 쇽 줄어들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니까. 그쵸? 보면은 이게 1번 앞에만 잡고 뒤에는 다 뮤트인데 줄에 손만 대는 거. 2번, 3번, 4번 됐죠? 요거는 좀 보시기 좀 편하죠?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연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지난 시간에도 이걸 또 다뤄드렸었고. 아, 이 리듬도 사실은 정형화된 거긴 해요. 기본적인 것.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난 편을 보세요. 지난 편 보시면. 거기에 그 리듬이 그게 되게 많이 쓴다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려놓고 다 해놨으니까 그거 달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네.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기존에 딱 그 리듬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곡들이 있어요. 달림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분기별이든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한번 모임 한번 해서 그때 한번 하죠, 뭐 같이.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실전에서 사용할 때는요, 그게 이제 그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기존의 곡들이 딱그 리듬이 정형화되게 딱 녹음되어 있는 곡이 있고, 약간 프리하게 가는 곡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곡은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연주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곡은 그대로 리듬까지 다그 카피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였더라? 이게 그 The Brand New Habits라는 그 영국 에이시드 재즈 밴드의 곡인데 이게 이제 드림 컴 트루라는 곡이에요. 그러면은 그 곡에 이제 기타가 딱 이렇게 리듬이 처음부터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대로 쳐요. 변형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원래 원곡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원곡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잼 같은 걸할때뭐 예를 들면 뭐 펑크 잼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꽤 뭐야 이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장가 장가. 근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아, 제가 그 예전에 그제 라이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라이브 영상 제곡 중에서 뭐 UMI라던가 그런 곡들 리듬 치는 거는 그 리듬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때그때마다 막 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카페 더 블루스라던가 트룰럽 이런 곡 같은 경우 리듬을 칠 때는 그냥 제가 중간에 마음대로 막 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배웠던 짜주쭈짜주쭈짜주쭈짜주쭈짜주쭈쭈 얘를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얘를 중심에 놓고. 왜 바라모님이 그때 폴리리듬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개짜리 묶이는 걸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치면 재미없으니까 슬라이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오픈을 한다던가. 이거는 지금 다 자꾸 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를 아니면 이렇게
슬라이딩. 오늘 이 슬라이딩도 같이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슬라이딩.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펜타토닉이라든가 어느 정도 스케일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그걸 두 줄씩 같이 묶어서도 우리가 더블 스탑도 같이 섞어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차분하게 조금 진도를 나갈 예정인데 네, 아무튼 요거는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힘드시니까 1편하고 2편을 계속 좀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쇼츠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이제 조금 쉬워지실 거예요. 그러면 쉽다기보다는 아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거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때 이게 너무 급하게 갑자기 어려워져서 얘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얘는 이 리듬은 어려운데 이 리듬 전체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요거 제일 처음에 이거 짠자 짠자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요 자체를 다 무시를 하시고 그냥 패드로 넘어올게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패드로 넘어와서 아이패드로 넘어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 넌 비켜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걸로 한번 연습해 보셔도 돼요. 밑에다 그릴게요. 밑에다가 그릴게요. 짠자 죽구 죽구 이렇게. 이거를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저거는 너무 교재가 너무 이렇게 확 갑자기 어려워지는 그거라 진짜 말 그대로 중고수용인 거고 이렇게 그러면 짠 자 보시면은 이게 이 표시는 내 몸에서 멀어지잖아요. 아이고 여기 가려있구나. 이 표시는 멀어지잖아요. 요거는 이게 다운이에요. 그리고 요게 업 표시예요. 업 그쵸. 업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 몸 쪽으로 오는 거죠. 화살표가 저거는 다운은 멀어지는 거고 멀어지고 몸 쪽으로 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짠자 죽구 죽구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요 연습은 원 투 쓰리 포 제 모습을 조금만 키울게요. 여러분들이 또 요 기타 치는 모습도 같이 보시라고 원 2, 3, 4 여러분 올드럽 아세요? 올드럽 에릭 크랩튼 코 단다 작가 그쵸. 그거를 A 마이너 D 마이너 7 G 7 서스 4 G 7 요거 가지고 연습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코드 하나만 갖고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나인 코드를 잡으실 수 있으면 E9 어떤 코드도 상관없어요. 다 막힐 수만 있으면 막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1 2 3 4 볼륨 좀 더 줄일게요. 3 4
아이고, 바라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또. 예, 바라보님,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개인 계좌로. 감사합니다, 바라보님. 예, 메트로놈 보고 있다가 뭐 갑자기 딱 뜨네, 알림이. 감사합니다. 네. 자, 1, 2, 3, 4. 지금 뒤로 왔어요. 네, 그랜시님 정확해요. 짠다 차카차카 딴다 차카차. 근데 이제 오른손이 문제는 이게 짠자 할때 이때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때가 되게. 네, 바라모님 덕분에 커피는 잘 마시고 있습니다. 짠. 아, 그리고 참, 그 투네이션에서 이렇게 후원을 지난번에 해주셨었잖아요. 보니까 두 분이 나눠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투네이션 후원은 제가 아직 그 정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맥시멈 얼마까지가 돼야 돼서. 어쨌건 그래도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 제가 영상에도 항상 그거 남겨드렸었지 참.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짠자 두꾸두꾸 짠자 두꾸두꾸 메트로놈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예, 너무 메트로놈에 그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면 그쵸. 근데 메트로놈을 하시게 되면 예,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딩. 이 슬라이딩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슬라이딩은 말 그대로 반음 아래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봐, 얘가 잠시만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검은 화면이 있으니까 조금 별론데. 아, 여기 있네요. 잡아서 이렇게 늘리면 돼요. 그리고 저는 다시 또 작게. 아, 지금 뱃속에서 난리가 났네요, 막.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이 슬라이딩은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요 밑에서 우리가 짜까짜까 한 것처럼 얘도 똑같이 E로 해볼게요. 그러면 반음 전에서 D-7을 잡았다. 제어를 또 크게 해볼게요. 보면은 D-7이다. 그러면 무조건 반음 아래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힘들죠. 네.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인 코드 잡으실 수 있으면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코드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D7. 네, 이것도 의외로 이 코드도 많이 써요. 뭐 A7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그래서 반음 전에서 가는데 얘도 은근히 오른손이 까다로워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일단은 요거를 읽어보면 짜이 작가 짜이 작가 짜이 작가. 요거는 일단 X로 갈게요. 짜까 짜까 짜이 작가 짜까 짜까. 아이고. 짜이 작가 짜까 짜까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짜이 작가 짜까 짜까 짜이 작가 짜까 짜까 짜이 작가 짜까 짜까. 메트로놈 한번 들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슬라이딩에서 오는 게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건 되게 어려워요. 요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밑에 짠자 작가 작가 얘도 조금 어렵지만 짜이 작가 요것도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짜이 작가 짜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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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원래 나온 거 보면은 얘는 이제 짜이 작가 주짜주주 짜이 작가 주짜주주 보면 원투 쓰리 포 짜이 작가 주짜 좋고 짜이 작가 주짜 좋고 짜이 작가 주짜 좋고 짜이 작가 주짜 좋고 그쵸? 그냥 이거는 연습을 위한 거지 이게 뭐 하나의 곡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보면서 했는 건데 짜이 작가 주짜 좋고 짜이 작가 주짜 좋고 짜이 작가 주짜 좋고 이렇게 조금 자 요거 제가 나중에 또 편집을 해서 또 여기다 올릴 거니까 아니면 또 요것도 제가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또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짜이 작가 짜 네. 어떻게 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좀 너무 갑자기 확 어려워졌나? 통기타로 치면은 좀 어렵죠. 통기타로 치면 통기타 제 통기타로 한번 쳐볼까요? 통기타 잠시만요. 저도 통기타 있습니다. 근데 이 통기타는 지금 선이 연결이 안 됐어. 이렇게 내려야 돼요. 통기타를 치셨어요? 피크 얇은 걸로 치신 거 아니세요? 피크 얇은 걸로 치면 안 돼요. 두꺼운 걸로 쳐야 돼요. 저거는 최소한 1.5 이상? 1.5mm 이상? 통기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0.73은 피크는요, 그 달림. 피크는 두꺼운 곳을 쳐야 돼요. 이제 통기타 주법으로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통기타 주법용 피크는 아까 말씀하신 0.7, 1.1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일렉 기타는 무조건 1.5 이상 쓰세요. 두꺼운 거 쓰세요. 무조건. 네. 제 일렉 기타 피크는 2mm예요, 2mm. 2mm예요, 2mm. 2mm짜리. 되게 두꺼운 거예요, 2mm. 2mm입니다, 2mm. 저는 2mm 써요, 2mm. 물론 이제 이 통기타 할 때는 조금 더 얇은 걸 쓰긴 하죠. 근데 저는 그냥 막 이걸로 해요. 막 2mm로.
그쵸, 이미리도 나쁘지 않죠 소리. 아 일렉, 일렉은 무조건 2mm, 1.5mm 이상. 예. 얇은 거 쓰지 마세요. 통기타는 그래도 좀 다른데. 통기타는 얘는 그 이거는 제 게 아니라 요거 요거 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정삼각형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그 여기 레슨 받으시는 분이 놓고 가신 건데. 그 다음에 보통 많이 쓰는 거, 이 통기타에서 많이 쓰는 거, 이거는 그럼요 임팔라님, 그 초보일수록 더 두꺼운 거 쓰셔야 돼요. 일렉기타는 무조건 1.5 이상. 네, 절대 얇은 거 쓰지 마세요. 네, 적극적으로 1.5 이상 권해드립니다. 네. 손맛이 달라져요. 손에서 딱 소리 붙는 게 달라져요. 네. 네, 사장님이 일 주셨죠? 네, 그 사장님은 일렉기타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1.5 이상 주시죠. 근데 1.5 이상 2mm가 비싸거든요. 네. 네. 이게 손에 이게 달라져요, 치는 게. 1.14 얇습니다. 네. 그랜시님, 그랜시님 그 1.14 네, 그거는 그냥 연습용으로 쓰시고. 네, 1.5 이상 이미, 저는 2mm를 저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촉감이 달라요. 그리고 줄을 튕길 때 그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친 거 다 2mm였어요. 네. 2mm. 제가 여태까지 썼던 거 무조건, 아까 펑크 리듬 할 때도 일렉 기타로 할 때도 다 2mm로 한 거예요, 그게. 네. 얇은 걸로 하지 마세요. 네. 통기타는 상관없어요. 통기타는 상관없지만. 예. 네. 1.14 그 돈놉 있잖아요, 그거. 그 피크, 아, 개인적으로 완전 비춥니다, 그거. 네. 잘 휘어지고. 아, 그렇네. 제가 피크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렸구나. 네. 저도 피크를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써봤어요.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써봤는데, 결론은 2mm. 일렉기타는 2mm. 리듬 칠 때도 두꺼운 게 좋습니다, 바라보님. 그렇게 익숙하시시면 얇은 거는 날아가서 못 써요. 예, 그리고 소리의 질감이 완전 달라요. 예, 최소 1.5mm 이상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타리스트들이 다 그래요. 예, 거의 프로 기타리스트들은 다. 예, 저는 뭐 그 김태원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쓰신지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저의 여태까지의 그 저의 그 몇십 년 동안의 그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걸 다 써보고 록 스타일, 뭐 블루스, 재즈 다 이렇게 해보면서, 네. 지금 이것도 2mm짜리로 지금. 근데 통기타는 또 다르죠.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가 또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얇은 걸로는 통기타에서 솔로 하면은 소리가 날아다녀요. 소리가 이렇죠. 지금 다 들리나 모르겠네. 얇은 걸로 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통기타인데도 나는 통기타를 솔로 위주로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그래도 좀 두꺼운 거를 권합니다. 근데 나는 통기타인데 리듬 위주로 찰랑찰랑. 네. 저는 무조건 두꺼운 것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은 걸로 찰랑찰랑한 소리. 이럴 때는 또 요 약간 얇은 게 좋기도 하죠. 자, 이거는 이 피크는 개인적인 취향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이게 확실히 그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어택감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2mm가 좋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 통기타 하실 때 아, 이게 눈이 얼은 거라서 안 보이네요. 이게 통기타용 이게 0.4mm 같은데요, 이게. 이거는. 이 왜냐면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우리 다 기타 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이게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아, 통기타 리듬 칠 때 0.5mm 괜찮은 것 같아요. 연주시 0.73. 아, 그 좀 두꺼우시네요. 통기타는 그 정도가 괜찮고 달림 일렉기타는 무조건 1.5 이상. 1.14도 얇아요. 1.5 이상.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mm를 강추합니다. 1.5mm도 확실히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2mm.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로 주문했었어요. 이 피크 같은 경우는. 울트라 플렉.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휘어지지도 않고 좀 닳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국내에 판매처가 없고 국내에서도 그 개인이 수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식 수입처는 없어요. 이 피크는 저는 이거를 바꾸고 나서는 되게 이제 피크 고민은 안 해요. 이게 되게 저는 좋아서. 근데 뭐 요즘 뭐 던롭 1.5, 2.0도 꽤 있으니까. 네. 지금 있어요. 쿠팡에서 이거 쿠팡 뭐 해가지고 뭐 쿠팡 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울텍스 1.14, 1.14 있어요. 울텍스 1.14. 울텍스 1.14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자, 울텍스 1.14 지금 있어요. 이걸로 한번 제가 쳐볼게요. 지금 요게 울텍스 1.13mm예요. 예, 제가 지금 이거 있네요, 마침. 예. 그래서 초급분들한테는 한 이 정도까지는 권해드리긴 해요. 근데 울텍스도 울텍스 2.0 2.0도 있네요. 이거 울텍스, 요건 울텍스 2.0. 아니 그게 아니라 두꺼운 거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은 오해하시면 안 되죠. 에이, 바라부님 실력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1.14입니다. 기타 소리 잘 들리세요? 지금 일렉기타 소리 잘 들리시나요? 근데 요거는 좀 요거 좀 좋네요.
요 울텍스는 좀 좋네요. 1.14가. 예. 아, 좀 큰가요? 요거 울텍스 1.14는 생각보다 이게 느낌이 괜찮은데요? 근데 솔로 할 때는 약간 잠시만요. 그 다음에 울텍스 2.0이에요. 예, 제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자, 개인 편차는 있을 수는 있겠네요. 1.14가 마음에 들어 드실 수도 있겠어요. 울텍스 2.0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울텍스 2.0을 경험해보시고 1.14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1.5는 애매해요. 네. 그냥 2.0하고 1.14. 1.14 있으신 분들은 1.14 그냥 고 있으신 거는 그냥 쓰시고 2.0 한번 써보세요. 어떤가? 네. 저는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쳐보시고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봐요. 이게 너무 또 제가 이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개인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마침 울텍스가 이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1.14랑 2mm랑 딱 했을 때, 아, 근데 그게 바라보님 솔로 할 때뿐만 아니라 리듬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가락에 스트레스가 덜해요. 두꺼운 게. 사실 저는 요 피크는 이게 재즈용으로 제가 쓰는 거라. 예. 메탈 쪽에는 좀덜 어울릴 수도 있어요. 락이나 이런 거에는. 근데 저는 이거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편하고. 근데 요 울텍스 2.6도 괜찮네요. 임팔라님 감사합니다. 임팔라님 저는 지금 몇분 들어오신지 잘 몰라가지고. 울텍스 2.0은 꽤 괜찮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울텍스 괜찮네요. 근데 요거 좀 괜찮다고 봐요. 요거. 근데 제가 계속 있었는데 저는 울텍스를 그렇게 잘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없진 않아요. 있는데 1.14. 1.14가 조금 약간 리듬 같은 거칠 때도 이런 락 같은 거 약간 버겁긴 하네요. 리듬 한번 쳐볼까요? 리듬. 2.0. 어차피 이게 주관적인 것도 있는 거라 꼭제 얘기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울텍스 2.0이었고요. 지금 1.14. 1.14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네, 이 울텍스는 괜찮네요. 나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늘 쓰는 거 2.0 다른 거. 1.14. 2.0. 이게 뭔가 펑크 리듬 할 때 1.14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약간 솔로 할 때는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리듬 할 때는 또 괜찮네요. 얘가 끝에가 뾰족하고 그래서 조합이 괜찮은데요. 네. 1.14. 1mm는 좀 너무 얇을 것 같아요. 그거는 펑크 리듬에서는 실제로는요, 바라모님, 그 이제 뭐 기타리스트마다 다르겠지만, 예, 그 저기 뭐야, 그 원래 날 펑크 있잖아요. 이 날 펑크는 굉장히 세게 쳐요, 기타를. 예. 네, 날 펑크는 굉장히 세게 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찰랑 이렇게 살살 안 쳐요. 이렇게 안 쳐요. 완전 줄이 끊어지라 쳐요. 이렇게. 예. 그래야 그 맛이 나거든요. 예. 줄 끊어지면은 기타를 바꿔야죠. 아이, 그 임팔라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는 거 아니잖아요. 아, 지금 이게 이제 허비앤콕의 그 시크릿이라는 그건데, 아 아니다, 이게 제목이 뭐더라? 하우, 아 뭐더라, 까먹었다. 예, 네, 이걸 스테트 해볼게. 어, 근데 1.14 매력은 있네요. 예, 네. 1.14 매력은 있어요. 어, 매력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 이건 새 건데, 아, 새 거 쓰면 갈리는데.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재즈용으로 많이 쓰는 피크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메인으로 써요. 저는 이거를 그냥 다. 그런데 울텍스 1.14 리듬용으로는 매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거지, 이거는 뭐 제가 뭐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광고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1.14 요거 괜찮습니다. 근데 솔로용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울텍스 1.5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네요. 울텍스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쓰던 그 작아 돈 놈만 생각해가서 그런데 울텍스는 좋네요. 네, 괜찮네요. 울텍스는 잘 안 갈리잖아요. 그리고 울텍스가, 그쵸? 네, 괜찮네요. 1.14도 매력이 있고 1.5 울텍스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이 2.0을 쓰겠지만, 만약에 울텍스를 쓴다면 저는 2.0을 쓰겠지만, 네. 네, 지금 2.0이에요. 울텍스.
아, 솔로 때문에 안 되겠어요. 솔로에서는 밀려요, 얘가. 약해요. 예. 2.0 솔로에서 좀 밀리네요 얘가. 이게 피크가 휘어져요 솔로 할 때. 예. 피킹은 기본적으로 세게 하셔야 돼요. 예. 세게 할 줄 알면서 약하게 하는 거지. 약하게 치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이제 속주 테크니션들은 또 다르니까. 속주 테크니션들은 또. 아, 1.14는 아닌 것 같아요. 2.0이 좋네요. 네. 종합적인 거는 저는 2.0입니다. 울텍스 2.0. 이거 매력 있네요. 이거 계속 있는데 제가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2.0인데 얘는 되게 많이 갈렸어요. 근데 울텍스 2.0 생각보다 이게 매력적인데 왜 그러지? 예전에는 이 느낌이 안 났었는데 제가 기타 실력이 늘었나봐요. 아, 참 오늘 이제 12시 반에 축구하잖아요. 그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사 놓으셨어요? 2.0으로. 예. 네. 종합적으로는 울텍스 2.0 좋네요. 진짜 매력적이네요. 오. 좋은데요. 이제 막 남 주지 말아야지. 막 줬거든요.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2.0 좋은데요, 이거. 팬더랑 궁합이 좋은데요. 울텍스가. 네. 어쨌건 저도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러지? 저도 항상 이렇게 배워요. 예. 사실 이 피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라이브 방에 지금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예. 좋네요, 되게. 예. 그 통기타도. 솔로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절대 얇은 거 쓰지 마시고 예. 최소한 아까 뭐 0.73mm 말씀하셨는데 한 1mm 정도까지 그 정도 리듬 하실 때는 조금 얇은 걸로. 근데 나는 뭐 죽었다 깨라도 뭐 통기타로 뭐 솔로는 안 하고 리듬만 친다 그러면 뭐 얇은 걸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좀 찰랑찰랑한 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럼 조금 이렇게 좀 내가 이 통기타 같은 경우도 다르잖아요. 또 일렉 기타하고. 그래서 요즘은 마이킹 안 하고 다 이제 뭐 다 이게 55 케이블로 해서 다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니까. 자, 오늘 근데 되게 많이 했네요, 뭔가. 오늘 거의 3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그쵸. 굉장히 손이 굉장히 편하면서도 소리의 질감이 다르죠. 예, 2.0. 예. 네.
2.0이 그 펑크 리듬은 잘 모르. 아, 펑크 리듬도 좋아요. 울텍스 이거 좋네요. 울텍스 2.0. 어우, 좋네요. 뭔가 약간 팬더 스타일의 기타에 좀 약간 쫙 붙는 느낌이 좀 나네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2.0이 좋다 말씀을 드렸어도 이게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주하시는 분들이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옛날에 그 후진 1.14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썼을 때 그 울텍스 말고 또 덧놉이라고 보라색 피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꽤 오래 썼는데 맨날 칠 때마다 돌아가고 기타 실력이 없어서 그랬나. 그래서 되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피크 찾아 좋은 이제 나한테 딱 맞는 피크가 무엇인가 또 한참 막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해서 이 덧놉 종류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때 또 막 이제 막 울텍스 한참 유행할 때도 막 저는 다른 거 막 찾고 그랬었는데 지금 막상 지금 해보니까 또 좋네요. 모르겠어요. 재즈 기타에서는 어떤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건 팬더류에서는 1.5도 좀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럼 슬슬 이제 뭐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우, 이 3시간은 좀 힘드네요. 방송 3시간은. 막 뭔가 막 연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혹시 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네 아 저도 치킨 하나 사가지고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바라모님, 임팔라님, 그랜시님, 그리고 또 아까 들어오셨던 달님, 장송. 아 임팔라님, 어서 오십시오. 회원의 세계로 오신 거를. 아 달님도 계셨군요. 네. 아까 또 장성민님.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임팔라님. 그리고 아까 또 그 또 포항님도 잠깐 들어서 나가셨는데 네. 네네 달님 그리고 그 저기 전에 했던 것도 그게 좀 하시고 네 네 이팔라님 감사합니다. 야 네. 제가 이름 예쁘게 잘 졌죠. 크로매틱. 우리 음악하는 사람 티나게 크로매틱 즉흥 연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또 제 그 또 방송에 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3시간 동안 같이 해주신 여러분이 사실은 더 감사하죠. 아이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회원 가입해 주신 분도 물론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또 같이 구경하시고 또 봐주시는 분들도 다 감사하고 저는 다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네. 그냥 편하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아 다음 주는 참 추석이 아 설날 연휴잖아요. 근데 설날 연휴라도 저는 그냥 금요일날 방송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아 제가 요거를 그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볼게요. 커뮤니티에 올려서 저는 그냥 방송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네. 그 목요일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예. 레슨도 그렇고 막 바빠가지고 그냥 금요일날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금요일 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뭐 조금 일, 아 원래 8시로 해서 원래대로. 네. 자,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은 정기 방송은 또 다음 주에 뵙고 또 계속 또 컨텐츠로 또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Yeah,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임팔라님 회원가입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